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왜? 애정의 노래 아, 애정의 노래 쉬는 시간 하셨던 거예요? 뭐야? 눈을 봐가지고 쉬는 거 이런 거 러브라인이 전형적인 저도 눈이 있어 이봐 무슨 저 눈 아 형 같아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달라고 하더니 아 길이 어딨냐고 해서 그래서 신경 마량 222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 우와 그 오프닝을 네.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이게 사실은 어 기거마는 또 222. 오. 오. 그 사실 작업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이아리그 오프닝을 좀 다이아리그가 이제 좋은 팀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도 좀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자라는 걸로 해서 제가 2주 전 한 2주 만에 만든 거예요. 와. 저 소름 끼쳤잖아요. 이게 보통 오프닝은 한 두 달 걸립니다. 그렇죠. NLB 오프닝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만들어요. 네. 근데 지금 한 2주 정도 만에 이 정도 퀄이 나왔으면 네. 저희가 지금 영상 쪽에 있는 인원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로 더 많이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역량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서 그런 직원을 채용을 나이스 게임 TV 클라스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이런 직원을? 클라스입니다. 오면 클라스. 가면. 오다가다. 오면 가면.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부에서는 롤러와 그 롤 이야기. 그치요. 롤 이야기 정도 하면 다 한 거 아니야? 더 해야 되나? 아니 뭐 그래도 됐어. 예, 그 정도면 된 거 같아. NLB 얘기 뭐 라스트 두부주 대 뭐 이런 GSG 이런 거 얘기 해야 되나? 아, 사실 뭐 기사 보면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딱히 없어요. 딱히... 네 뭐 그래도 뭐 딱히 뭐 다른 얘기 할 거라고 우리 뭐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있네요. 2017년 새해 인사 당군과 함께 맞은 새해 시청자와 진행자 훈훈했던 시간. 뭐가 훈훈했나요? 뭘 나 제가 한 거 아닌데? 전 별로 훈훈 그냥 했는데. 왜냐면 싸늘했어요. 아니 그냥 혼자서 그냥 얘기하고 그냥 했어요. 토크쇼 비슷하게 그게 훈훈했다는 거 아닌가요? 훈훈하네요. 그런 거죠. 근데 뭐 피파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피파도 하고 피파 어때요?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제가 재능이 있더라고요. 롤이랑 피파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재밌어요? 롤이요. 롤이 갑입니다. 제가 못하는 거에 더 흥미를 느끼나 봐요. 도전 정신이 그러면 있어서. 피파랑 아케이지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아 솔직히 아케이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저렴이라 아 재미없어요? 아케이지가 재미없다? 저는 원래 MMORPG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재미없.. 3등? 더 아래 아케이지 잘 돼야 됩니다. 아 재밌어요. 올라가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막 감옥도 가고 그러던데요? 유저 죽이면 아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왜요? 감옥 제가 가더라고. OBT 그거 아침 11시에 아케이지 오픈베타 시작했잖아요. 너무 이제 좀 보시는 분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초반 레벨만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하게 됐거든요. 각자 이제 20레벨 찍고 만나자 일요일날. 그래서 아침에 인던 가는 모습부터 보여드리자 했는데 제가 이제 10레벨 하다가 지나가는데 무슨 닭이 있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표시가 나길래 그 닭을 죽였어요. 그래서 먹은 거 아니야? 닭고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서 약간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남의 거구나. 남의 거였어. 아! 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나이스로 가려고 했는데 제 발자국이 있는 거 여기에. 맞아 그거 찍히더라고. 되게 신기하다. 함내이가 이제 발자국 이렇게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훔쳐간? 닭을 훔쳐간 게 펼쳐놨어.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불안했는데 그 옆에 같은 사람이 또 보리도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훔쳤어요. 뭐야 잡혀가면 어떡하지? 기왕 잡혀갈 바에는 대도가 되자. 그렇죠 어차피 잡혀갈 거라면 보리랑 닭 훔치고 대도는 이분입니다. 이게 반입니다. 이게 소도둑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도둑 맞으신 유저분 깜댕이 간지 네. 아이디 닭이랑 원래 보리. 와우에서도 도적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여기 와서 월급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법사였습니다. 네, 돈. 네. 게임이 좀 신기해요. 이분입니다. 랩업을 해야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마비노기 해보셨어요? 아니요. 마비노기 전 좀 해봤어요. 마비노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자유도가 높다고. 높아 해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막 재판도 하던데요? 재판도 해요? 네. 유저들끼리?
그런 거 같던데. 막 재판 그런 쓸데없는 걸로 올랐어. 집 짓고 막 이런 모르겠어요. 거. 모르겠어요. 나한테 저 같은 사람 잡아서 재판하는 거래요. 어? 저 같은 사람을 잡아서 재판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막 지금 닭하고 보리만 훔쳐가지고 봐줄 수도 있는데 좀 더 나쁜 짓을 하면은 무슨 해저 이런 데로 보내버리는데. 해저 감옥 막 이런 걸로. 네 지금 무서워. 정말로 가상 현실을 만들고 싶은 거.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사회, 또 하나의 송재경 사회. 그 개발자가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완벽한 가상 세계를 만들고 싶다. 아니, 완벽하진 않는데. 그게 게임이 마비노기가 처음에 되게 적었어요 양이. 근데 성공을 하니까 덧붙이다 보니까 하나의 가상 세계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길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RKG가 지금 재미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3등보다도 미치니까. 아, 초반엔 재미가 없. 초반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껴요. 타격감도 솔직히 말하면 구리고요. 최근에 나온 게임 치고는. 이 세상 모든 건 3분 안에 해결이 나야 돼요. 초반에 확 그렇게 끄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픽이 뭐 그렇다고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망한다는 얘기네요. 못생긴 여자네. 아 근데 이게 즐기다 보면 그니까 볼매네? 못생겼는데 볼매네? 아 볼매지. 볼매네. 아직 성격이 좋은 여자. 못생겼는데. 아직 그 매력을 못 느꼈어 내가. 아니 성격이 좋은 것도 모르겠구나 아직은. 그냥 못생기기만 했구나. 아직은. 그렇습니다. 모르죠 또 이렇게. 아니 거기까지. 아우 늦게 오는구나 내가. 그래서 뭐 아케이지처럼 오랫동안 개발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면 전 좀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진짜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루팅도 5년간 100억이 넘는 100억. 100명의 개발진이 들어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케이지 같은 그런 큰 볼륨의 게임은요. 정말 나중에 어느 순간 지나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하다 보면. 네. 이거를 완전 정말 발끝만 보고 사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발끝만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은 뭐 무인도에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어제 대충 보니까 울티마 온라인 쪽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건 무조건 다 만렙을 찍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MMORPG를 아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케이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지 않아요. MMORPG. 나는 일단은 필드를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라든지 순간이동 위주로 게임만 하시면 네. 괜찮겠네요. 저는 그래도 그런 거 하면 던전 인던 식으로 요구르팅이 인던 중심으로 걸어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게임이었네. 네. 아무튼 뭐 단군이 이제 2012년 마지막 12월 31일에 그 얘기가 왜 저기 적혀 있는 거야? 같이 새해를 네, 시청자들과 함께 새해를 맞았던 밤 12시 훈훈에 또 뭐 후기 같은 건 없네요 보니까 딱히 뭐 없죠. 별건 없었던 것 같고요. 차가 없네요. 정말 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라간의 광동 헛개차를 마시는 그렇습니다. 광동 헛개차 챔피언스에서 이길 때마다 승리 세레모니로 이 컨디션 헛개수가 아니라 CJ의 네. 광동 헛개차를 들고 승리라는 갈증에서는 헛개수 이러면서 산의 남자가 그려져 있는 광동 헛개차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네. NLB에 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는 헛개수를 마시지 않는다. 저는 사실 광동 헛개차는 무슨 죄가 있길래 짝개수가 돼서 졸지 하나 하세요 저희 스폰서 하나 하시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깨수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PPL에 관련돼서 게임 동화에서 기사가 나왔죠. 네 봤어요. 게임 동화에서 기사가 나와서 기사 한번 뭐 좀 찾아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 게임 동화 아닌가? 게임 조선 기사. 네, 게임 자슨. 게임 조선인가? 게임 자슨. 게임 자슨. 뭐 어디 발음이에요? 아 이거 동남아시. 동남아시. 게임 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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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달라? 일본이야? 한국 돈 받아요. 게임 동화로 왔는데 네. 아무튼 게임 동화든 게임 조선이 중요한 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기사가 났어요. PPL 효과 e스포츠에서는 굉장히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데 공중파 같은 데서 네. 지상파 TV에서 드라마 같은 데서 PPL을 하면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PPL이 아니라 직접 광고인데 PPL이라는 건 사실 간접 광고를 얘기하는 그쵸. 건데 우리는 직접 광고예요. 대놓고 막 헛개수! 그럼요. DPL? 다이렉트. 그래서 e스포츠에서는 핫식스와 헛개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나이스게임TV에서는 노골적일 정도로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PPL이라고 간접 광고로 생각하냐고 직접 광고입니다. 저희는 어려운 저희가 뭐 관광이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리고 그 인터넷 방송은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판매도 해요. 제품 판매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가 TV는 사실은 곰TV도 사실은 그런 걸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네. 케이블은 그 스폰서가 있으면 말해야 되는 멘트, 횟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 대놓고 더 그거에 대해서 만약 이번에 올림푸스 챔피언스면 올림푸스 그 카메라의 모델명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멘트 뭐 어떤 뭐 올림푸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딱 그 멘트 이상 넘어가면은 또 경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방송법이 있는데 인터넷 방송은 그런 걸 좀 저희가 만약에 이거 학교에서 막 상표 직접 노출하고 막 멘트하고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는 케이블로 가면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 개인적으로는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광고가 가능한가. 네. 한계점까지 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픈 멘트 뭐 안 하려고. 아, 지금 나왔죠? 네. 전 아이스포 뭐 스포츠? 뭐죠? 좀 찾아놓고 왔지. 아니 네이버에서 그냥 치시면 나와요. 네. 뭐 자기애가도 있어, 자기애가도. 찾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다. NLB 치세요, NLB. 그렇습니다. 네. 카피디의 네이버 활용법. 네. 그렇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알려달라고. 네, 나오면 알려달라고. 나오는 거 알려주지 말고. 네. 나오면 알려달라고. 네. 인간 듣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PPL에 대한 기사가 떠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었죠. 네. 그래서 헛개수 측에서도 뭐 만족하고 있고 이번 시즌에 15,000병을 받았으니 다음 시즌에 30,000병을 게임 동화 맞죠? 게임 동화에서 네. 네. 끊임없는 고객 강론 서비스 e스포츠 PPL 활발해진다. 네. 내리시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핫식스 얘기가 나와요. 에너지 파워 핫식스 이걸로 이제 하고 있고 저기에 헛개수를 외치고 있는 바로 저 스크린샷 머리 헛개수 바로 이런 여기 보면은 타 종목의 방송에서 과도한 노출에 PPL이 진행되면 시청자나 관객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청자 게이머 지지가 유난히 높은 e스포츠 진행되는 PPL에 대해서 많은 게이머들과 시청자 거부감보다 흥미나 관심 보이가 많아 e스포츠 대중화와 함께 광고 효과 역시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면 날씨게임TV에 지금 막 전화를 할 것 같아요. 문의 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문의가 왔어요. 근데 네. 저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피자야. 이게 먹으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음식물을 이룰 수가 없잖아. 저 잘할 수 있어요. 보고, 이거 하는 거 보고 관심 가지고 연락해서 피자야. 이거 어떻게 되지? 파밍 전문. 그래서 전문요. 파밍 그래서 전문. 사실은 일단 아이디어 시절 일단.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홈쇼핑 보면 쇼호스트가 막 얘기하고 뒤에서 먹는 애들. 먹는 사람을 따로. 먹는 사람들 뒤에서 먹고만 있는 거예요. 배달원들, 왔습니다. 이러고, 오, 왔어. 이거 계산하고 이런 데서 보여주고 이거. 상황극 이렇게 보여주고, 중계하는 사람들 먹으면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 말 계속하고, 뒤에서 홈쇼핑처럼 먹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영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건 진짜 완전. 전극영희 되잖아, 내가. 이번에 진행해요. 광고 헛개수 광고에서 전국 연기를 좀 연연 빅도르는 과장된 연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된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할 수가 없지. 웃기려고 그건 꽁트 개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연기고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건 너무 적거리를 안 써. 그럼요. 탈락해. 얼굴이 일단은 애가 근데 그거를 불펌이 그걸 요구했었어. 네. 그렇게 하라고 과장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펌이 잘못했네. 불법이 뭐 요구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 당군의 연기는 내면 연기는 정말 아, 진짜. 이게 아, 요즘의 표현으로 쩔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농담이고요. 좋았습니다. 진짜 놀랄 정도로 그 한숨 쉬는 그 표정. 네. 달려가는 그 뒷모습 다 계산된 발걸음이거든요. 16발걸음 옮기면서 엉덩이를 실룩거린다. 뭐 이런 느낌까지. 짧다 짧아
짧다. 짧다, 짧다. 보폭이 짧다. 그렇습니다. 보폭이 짧다, 짧어. 내가 한 개구나, 저게. 짧지만 계산된. 저 사실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뭐 다리 길 네. 필요 없잖아. 슬로모션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재범은 무슨 죄야? 갑자기 죄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 저 노래가 저렇게 웃긴 노래였구나. 그렇습니다. 어, 뭐 좋다. 넘어가고요. 12시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시 자 여러분들이 추천을 또 눌러주시면 네. 저희가 2부 끝날 때 2부 끝나서 한번 넘어갈 때 단계수 바로 풀 버전 또 한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퀄리티로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주간 이슈의 워3 그죠? 가도바 아레나 워3 리그 이게 또 장안의 화제입니다. 내일 드디어 승자전. 와 그래서 지금 사실 좀 고민이 계산된 정말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옆에서 원격 조정으로 누르고 있어요. 일반 버튼 후카 이게 사실 고민인 게 저희가 이제 제가 스파이럴 캐츠 타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1월 달에는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조금 힘들다. 근데 사장님도 되게 출연하고 싶어 합니다. 오. 근데 말을 너무 그만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야? 리액션 전문, 리액션 전문. 근데 출연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스파이럴 캐츠 분들하고 네. 한번 만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강윤 씨는 어떻게 미팅인가요? 아 우드 미팅인가요? 4대3 미팅인가요? 그쪽이 스파이럴 캐츠가 지금 커져가지고 모델도 되게 많아졌어요. 거기 그러면 남자도 있어요?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단체 미팅을 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유부남은 그거 하죠. 왜 항상 중매를 서야 되잖아요. 한 명은 우결 한번 가죠. 그렇습니다. 우결 한번 가죠. 우결 한번 가죠. 나결 하죠. 나스겔 TV 나결 합시다. 나결은 뭐야? 나결 나스겔 TV 결혼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키링 캠프 다음 주를 한번 추진해 봤는데 그거 네. 조금 뒤로 밀어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네. 지금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 주드러 워스리 이제 중계진들 얘네들 데리고 키링 캠프를 하자. 이분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셔서. 네.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가운데 주니어가 한 회사기 때문에 월요일 그 시간에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일 키링 캠프를 이제 특집으로 워스리 끝나고 바로 그냥 해버리는. 선배도 필요 없이 세 명 왔다는 니는 집에 가지 마 여기 다 앉아. 지금 정해진 거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내일 할 거는 지금 알겠습니다. 나와 저는 한연에 가나 이 생각에서 한연은 아니고 우리가 월요일 킬링 캠프를 토요일로 그냥 옮겨버리는 섭외가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드럭을 아 녹화로? 아니 그럼 생으로 녹화하는 거죠. 아 네네네 뭐 녹화를 해 알겠습니다. 네 그게 몇 시에요? 워스리 끝나고 하면은 뭐 한 10시? 9시? 9시 반? 9시 9시 아 주말엔 쉬니까? 네 토요일은 쉬니까 토요일은 쉬지 않아요? 토요일 하고 오늘 일요일은 병원은 쉬니까 아 일요일은 쉬니까 일요일 쉬어요 병원? 네 병원 일요일 쉬지 정성이 밀리나요? 한의원이요? 네 방송은 한의원. 그렇지 그러면은 밀리는 거죠. 킬링 캠프 하면은 안 할 수도 있지.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킬링 끝나고 무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한 대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좀 생각 중인데 끝나고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네. 우리가 얘기 그쪽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니까 우리가 정하고 통보하는 거 사실 호수 형님 정하시면 가야하는 거죠. 내가 얘기하면 내 아니 그냥 목을 막으면 되면 장어놓으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 장어놓으면 되니까. 네. 정균이는 안 되나? 정균이요? 응. 코치라 SK? SK가 좀 그런 걸 많이 꺼리더라고요. 외부 노출에 대해서. 그래서 코치직이 돼서 또 와서 또 막 그렇게 또 까불고 또 이러면은 또 네. 모양이 또 안 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코치가 됐다고 꼬마가 갑자기 막 너무 막 점잖아지고 이런 것도 또 이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가도바레나 워스리 리그가 이제 패자죠. 김성식 일요일에는 김성식 노재우 내일은 네. 박준 장재우 박준 장재우 이게 진짜 장원의 하재수 아니 이게 10년 전의 게임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간만에 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대단한 네. 경기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장지호 박준의 경기가 내일 저녁 7시에 펼쳐지고요. 네. 일요일에는 김성식 노재욱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보니까 리프는 군대 안 갔다던데? 종석이는? 누가 갔다 왔나요? 누가 갔다 그랬었는데 제가 간 건데요. 지금 남아있는 한국에 그나마 휴먼 하나 그놈 하나는 있는데 왜 나이를 둘을 했냐. 종석이가 있는데 종석이 너무 급이 낮다. 근데 급이 딸려서 안 된다. 그렇습니다. 막상 잘하긴 잘하는데 근데 막상 까보니까 뭐 재욱이도 딱 언대들 빼는 게 그리고 어제가 사실 NLB도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네. NLB도 진짜 명승부 랭가와 정말 뼈이빨이 갔어야 그 이빨 갔어야 돼. 아, 끝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뼈이빨 갔어야 되는데 시청자 2만 명. 아, 2만 명 터졌어요 아프리카가. 아 터졌어 터졌어.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방송 막 4만 명, 5만 명, 6만 명 왜 우리는 2만 명만 넘으려 그러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유스트림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럼 무섭다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못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은밀한 경기까지 대박났죠. 은밀한 경기도 진짜 너무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그 전주 김노랜 그리고 로코도코까지 이게 완전 초대박이 나면서 와 이분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저희가 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노랜과 은밀한 경 교수가 2주 연속으로 사실은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방송이 펑펑 네. 터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킬링캠프 저번에 사운드힐러 나왔다고 재미없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와 우리가 무한도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 무한도전 한 주 재미없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게요. 뭐 런닝맨 한 주 재미없으면 끝났다 이제 끝물이다 난리 나거든요.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죠. 네. 킬링캠프 재미없다고 섭외할 사람 없으면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부터 보통 한 10번 해서 한 4, 5번 재밌으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대성공이죠. 네. 5할이면은 잘 치는 거죠. 네, 특히나 뭐 예능 방송 보면은 5할이면 이번에 잘 치는 거지. 저 우르파도사에 네. 워슈스키 형제 왔잖아요. 네. 와 대박. 걔네들 네. 네. 그거 뭐 재밌었겠냐고. 재밌었겠냐고. 말은 통했겠냐고. 재밌었어. 어떻게 얘기했어? 형제가 아니고 이제 자매. 아, 그러니까 자매. 김영철이 트랜스포머. 네, 해설을 해주고 근데 그 해설하는 장면 안 나오고 자막으로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배두나도 나왔어요. 아 배두나랑 워셔스키? 네 뒤에 나오고 같은 공동 연출한 재미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내용? 재밌었어요 되게 알차고 알차서 재밌 재미도 있었어요. 재밌게 잘 이끌게 하니까 걔네들이 되게 멘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개구도 치고 그러던데요. 롤도 하나? 남매 형제였는데 한 명이 변신했어요. 네, 한 명이 트레센더. 아 트레센더? 성전환수 진짜? 남자로 돌아왔다던데 아니야? 아니야 여자예요 여자 지금. 그래서 그 보면은 그럼 무릎팍도사조차도 다 재밌을 수 없어요. 1박 2일도 다 재밌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무한도전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킹캠프 한 해가 좀 재미없었다고 난리가 난 걸 보고